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무능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종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오늘도 감춰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 꼭 들려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아픈 자 왔다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늘도 기뻐 뛰며 춤추며 돌아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므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편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어린 10대 청소년이 전쟁터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아서 형님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어린 놈이 몰라가냐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 목숨 걸고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물 많은 세월이 되는 계기가 되었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정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10년의 세월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랐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적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다 준 영웅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에게 대해서 왜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기간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살려두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참 이 다윗은 의도한 바가 아니었지만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궁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그런 순서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이 사울왕의 세 아들도 같이 전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세 아들 중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있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했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의 잔당들이 바로 다 멸절한 게 아니라 무려 8년 동안이나 사울 가문과 이 다윗을 따르는 추종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8년 동안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많은 피 흘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의 집이 승리를 하고 드디어 다윗이 30세에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는 겁니다. 어렵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궤를 잘 모셔놓고 또 나라도 재정비하고 이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요나단이죠.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상황을 보면 적어도 친구 요나단이 죽은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오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아주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왔겠죠. 그 기간 동안에 친구 요나단을 늘 생각했겠지만 오늘은 너무나 부릴 듯이 요나단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요나단의 자식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이 그거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직도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직도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지난 8년간 또는 1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사울 가문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후계자급 되는 왕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또 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계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인물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을 섬겼던 종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시바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므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므비보셋,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이 이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올 때 므비보셋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무리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알 우상의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이제 개명을 해서 므비보셋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므비보셋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전사한 때 이 므비보셋의 나이는 불과 다섯 살이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불과 다섯 살. 무슨 전쟁을 알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왜 죽어야 되는지 뭐 그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나이에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되죠. 그를 안고 있었던 유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달아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제 다리가 불구가 되는데 한쪽 다리만이 아닌 양쪽 다리를 다 저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여러분 다섯 살 때부터 자기와 아무도 상관없는데 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하면서 죽이려는 세력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의 가문과 끊임없는 이 사울의 가문이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의 계통이라 하면 저무는 가문, 저무는 왕가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몰래 숨어서 은둔 생활하며 외출도 하지 못하고 사람 노릇하지 못하면서 불쌍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다윗 왕이 그것도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울의 철천지 원수였던 다윗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그 적장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도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 떨며 갔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은혜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죠. 첫째는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이에요. 누구도 내 다음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 왕자의 또 양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또 뭐를 줍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돌려줍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재산을 줘서 이제 또 그가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것이죠. 또 뭘 줍니까? 종을 줍니다. 사울 왕을 섬겼던 시바라는 종을 그 통째로 주는데 이 시바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시종이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급수가 있잖아요. 아들이 15명에다가 종이 20명 있는 종을 거느리는 또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집사격인 사람을 이제 주어서 므비보셋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불구로 살아왔던 은둔 생활했던 그 불쌍한 한 사람이 오늘 다윗으로부터 자기가 다윗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푼 적이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말이 사무엘하 9장 8절이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도 산개도 아니고 죽은 개. 아무 쓸모없는 버리기도 불편한 그런 존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십니까? 너무너무 감동해서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런 이야기는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런 연관 있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자주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다윗과 므비보셋의 관계는 정말 어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후대까지 이어져서 친구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또 므비보셋은 죽도록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정말 아버지처럼 섬깁니다. 그런 모습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아름다운 기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다윗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무비보셋의 입장에 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럴 때에 다윗은 다윗의 복을 받았고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두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서 있는 순간엔 다윗처럼 행동하여 다윗의 마음을 품어 다윗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비보셋 같은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말로 운명처럼 나에게 이런 고통이 쓰나미처럼 다가왔을 때에도 무비보셋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각각 우리 누리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을 볼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한 관점이고 다윗이 가진 그런 복된 눈입니다. 다윗은 비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이 사울의 이런 무게를 볼 때 다윗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적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을 도망다녔고요. 사울과 전쟁의 세력과 전쟁한 게 8년 세월이에요. 그의 인생 이제 30살 때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거의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한이 맺힌 원수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다 사울의 손에 죽었고요. 자기를 믿고 숨겨준 제사장의 무리까지 다 죽었어요. 요즘 말로 우리 때문에 우리 감춰준 목사님들이 다 순교당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내가 왕이 되면 그 잔당들을 내가 다 처리하리라. 복수심이 있었을 거예요. 꿈마다 밤마다 사울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는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그 분노가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하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무비보셋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놈이 사울의 적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불순 세력이 일어나서 이 무비보셋을 앞장세워서 반란을 일으킬 게 불보듯이 뻔한데 왜 살려두십니까? 또 젊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20대 초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주 젊은 나이고 이제 다윗은 이제 50 정도의 나이인데 당신은 반드시 이제 힘이 없어질 때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거죠. 내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하면 너는 그냥 죽여도 괜찮은 놈인데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너는 참 고마운 내 양자구나.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눈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평소에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열 가지 우리에게 잘했어. 열 가지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거 딱 만나면요. 친구가 아니 그때부터.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지난번에 3만 원 밥 사준 거 왜 돈 꿔준 거 2만 원 꿔준 거 왜 안 갚어? 이런 거예요. 정말 제가 조잡하게 얘기했지만은 가짜는 거 그걸 20년 우정과 바꾸고 있어 지금. 그 평소에 잘했던 수많은 일들 하루아침에 팽개쳐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삽니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쌓여져 있습니까? 구역장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일 하나 나한테 서운한 거 했다고, 조그만 말 한마디 나한테 상처주는 말 했다고 열 가지 받은 은혜들을 다 팽개치고 사울의 손자로만 보는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못했던 수많은 아픔들을 다 눈을 감고 요나단의 아들로만 보는 이 눈만 딱 띄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다윗은 자기가 먼저 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슨 왕입니까? 정말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왕의 후보를 내밀 때 너는 양이나 쳐라, 너는 늦까지 있게 뭐하러 들어와 하면서 무시했던 막내둥이 아닙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또 늘 이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후에 이제 바세바를 모르는 사건은 이후의 사건이지만, 하지만 그 다윗의 그 성품은 변함이 없는 거죠. 어떤 조그만 죄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죄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이 떠오를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네가 뭔 죄가 있냐?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네가 무슨 죄가 있냐? 할아버지 죄지 네 죄냐? 하면서 그를 요나단의 아들, 그래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친구의 아들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큰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사랑의 눈, 긍휼히 여기는 눈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라면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성품,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사람을 쓸 때 내 마음 같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죄도 없이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해. 아마 이를 갈았을 거예요. 형님들이 아니라 형놈들이지 그죠? 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총리됐을 때. 그러나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다 내 아들로 삼고 다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야 같은 어마어마한 넓은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요나단의 은혜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요나단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 서슬이 퍼른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아버지 다윗이 뭔 죄가 있어요? 왜 다윗을 자꾸 못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대항하다가 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요즘 말로 재떨이 집어던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을 팍 던진 거니까 이제 이게 아버지를 거역해.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 이놈아. 너는 벨도 없냐? 아니 이놈이 다윗이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못 돼 이놈아. 난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무슨 드라마 같잖아. 그죠? 야 이놈의 자식아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잘 살라 그러는 거야 이놈아. 이 다윗이 인기 많아지면 너는 뭐 할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돼. 그랬더니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달아나도록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요나단은 정의편에 설 줄 알았죠. 목숨 걸고 자기의 기득권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자기 권력으로 사울 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의편에 서고 다윗편에 섰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심으면 언젠가 그 복을 우리 후손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살 때 죽어요 요나단은. 여러분 자기 아들 5살의 고아를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그를 돌보겠습니까? 누가 사울의 가문에 그 누가 무비보셋을 돌봤습니까? 그러나 다윗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친구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을 왕자로 양자로 입양하고 모든 재물과 시종까지 주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분해도 정의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후손을 기억하셔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지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믿음의 2대, 3대들이 그래도 정말 이렇게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할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교회에서 맨날 종치고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우시고요.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교회 건축하실 때 집 팔아서 드린 분이고요. 그렇게 충성하신 분이고요. 이런 고백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 덕을 내가 먹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려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구걸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상황편 보지 말고 나의 유익을 보지 말고 요나단과 같이 다윗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도 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포기와 헌신이 자기 아들 므비보셋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눈물 흘리며 헤어질 때에 맹세한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그 두 사람의 맹세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손의 하나님,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가문 대대로 후손 대대로 형제라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그 맹세를 다윗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맹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예, 돌에다 새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 심장, 돌에다가 딱 새겨버려요. 평생 여러분 이상하죠? 30년 전에 나한테 섭섭해하게 하는 거 지금도 생각나요, 그죠? 하,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 사이에 나한테 수만 번의 은혜를 베푼 수만의 그 친절과 배려들은 기억이 안 나네.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항상 부정적이고 믿고 아유 막 불편해요. 얼굴이 안 좋아. 집사님 얼굴이 왜 안 좋아? 아유 막 짜증나 죽겠어요. 아유 막 기사가 아침부터 버스 기사가 막 나 불편하게 하고 막 아유 막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유 왜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아유 교회는 에어컨 이렇게 늦게 틀어요. 아유 여름엔 칼국수 하지 말고 냉면을 좀 하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마음을 쏙 들어가서 알아보는지. 아니? 하여튼 뭐 우리가 막 불편한데 이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이 무더운 더위에 주일날 가정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마을버스 운전해서 나를 교회 데려다 준 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이 무더운 날 그래도 에어컨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프리카 갔더니 다 맨바닥에서 예배드리더만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더운 날 칼국수 땀 뻘뻘 흘리면서 끓이고 설거지하는 그분들 너무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사울의 손자로 보는 눈이냐 이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눈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도 있죠? 예배만 하면 눈물이 나. 예배만 하면 검은 삼줄기 폭포가 흘러가지고 언제가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고깃집 가서 나갈 때 보면 손 닦는 데 이렇게 있던데 메이크업 하는 데를 만들까. 우리 성도님 이제 저 얼굴에 갖고 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예. 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유가 없어요.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대요. 행복하대요. 근데 왜 우셨어요? 모르겠대.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예배할 때마다 울까? 그게 저는요,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10명이나 기른 부모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에 10명 기르면 국가유공자예요, 그죠? 10명. 그런데 10명 키운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힘드셨죠?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남은 또 낳고, 남은 또 낳고, 키울 만하면 또 낳고, 평생 애 낳고 키우다가 다 보내셨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 애들은 혼자 다 컸어요.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착해요. 아이고, 우리 애들 너무너무 잘 컸어요. 가만히 제가 조사 들어가 보니까 교무실로 끌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애 때문에 패싸움 했다고 파출소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놈 자식 누구 집 자식이냐고 유리창 깼다고 유리창 물을 하고 쫓아온 이웃집도 있었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부모는 진짜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기억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 처음 들어갔을 때 색종이 오려고 카네이션 만들어준 걸 지금도 30년째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면 못한 거는 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보이지 않았고 요나단만 보였던 것이죠. 그 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눈이 있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 눈이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그 눈이 있는 사람은 후손 대대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금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요. 성도님들을 쭉 제가 보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참 신기하죠. 제가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떨 때는 한 분도 정말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없을까? 섭섭한 얘기 들은 적도 있고 조금 그런 적도 있는데 왜 미운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여요. 저분은 저래서 좋고 저분은 저래서.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훌륭해요. 한 부분 한 부분이 없어서는, 한 분이라도 없으면 완벽하지가 못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요, 누가 스카우트에서 데려갈까 봐 내 걱정이 돼. 너무너무 좋은 부교육자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재능이 많고 너무 강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거예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해.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사울의 자식으로 보면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얘는 다 좋은데 지각해 맨날. 얘는 다 좋은데 너무 많이 먹어. 얘는 다 좋은데 너무 성격이 급해. 다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쓸모없다고 내면 자기도 마음이 안 들어서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바로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눈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사실 이 부분을 드리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눈이 변화돼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시고, 우리 직장에 우리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보신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무비보셋에게 배울 점이 뭡니까? 무비보셋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리고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받을 줄 아는 사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잘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죠. 실제로 자기 자신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섯 살 때 문제가 있어서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달이 다 저는 불구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의 손자라는 말도 못하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말도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늘 그냥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언젠가 다윗의 무리들이 와서 끌어내서 그냥 새몽둥이로 쳐서 길바닥에서 피토하고 죽을 그날들 때문에 두려워서 밖으로 거동도 못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의 마음은 늘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늘 아픈 심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요, 지금 회사가 아무 문제 없어도
예배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시, 하나님, 하나님 도움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 그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지속시키고 또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이방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준비한 떡을 너 이방인 개 같은 존재를 위해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입에서 정말 나온 말씀일까 할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비보셋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저 죽은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남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그거죠. 내가 저 그냥 아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옆에서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너 바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싸움 나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개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존재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개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기적의 열쇠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응답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내려놓는 그 상태가 기적의 출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정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을 자세히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28절 바로 전절에 저 개 맞아요 했던 말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귀신에서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 개야 라고 말할 때 맞아요 저 개요 하는 것이 딸이 낳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목숨 걸고 매달리는 그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 무비보셋 같은 마음,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찬양 많이 하지? 물이 없이 우리는 붕어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물고기가 물 없어는 물 없으면 다 죽지만 우리는 주님의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죠.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큰 은혜를 다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 또 은혜 받을 만한 자세의 모습 하나만 더 본다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궁을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그래도 다윗을 추종했던 충신들은 다윗을 따라서 다 망명길에 오릅니다. 다 같이 따라 나가요. 당연한 거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니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될 무비보셋이 따라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재산을 주고 종까지 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사는 왕자의 신분을 줬는데 나를 따라 나오지 않아? 아니 이놈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안장까지 말에다가 지우고 따라 나오려고 하는데 그 종 시바가 모함을 합니다. 아 주인님 하고 다른 핑계를 대게 해서 따라 나오지 못하고 자기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유 우리 주인님이 몸도 불편하고 그런지 안 따라 나오던데요. 아마 부귀영화를 거기서 누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모함을 해서 얼마나 거기서 알랑방구를 꼈는지 다윗이 무비보셋 재산을 다 너 가져 빼앗아 줬어요.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다윗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속담이 생각났을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저놈을 거둔 게 아닌데. 그래, 네 본생이 어디 가겠냐. 사울의 손자, 네가 어디 가? 내가 왕자에서 물려나서 쫓겨나니까 네가 나중에 왕 되려고 그러는구나. 어부지리로. 이런 괘씸히 여기는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에 다시 귀환했을 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모습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다니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밖에서 고생하시는데 내가 옷을 빨아입을 수 있을까? 왕이 밖에서 피난하고 있는데 수염을 못 깎으시는데 나는 무슨 수염을 깎어? 내 발은 어떻게 옷매무시? 신발은 뭘 왜 신어? 내가 맨발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대로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거지꼴을 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겠어요? 편안한 잠자리에서 잤겠어요? 그 고난을 그 두 다리 쓰지 못하는 이 불구자가 고스란히 동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던 하다 다윗이 돌아보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바에게 줬던 것을 다시 뺏어가지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에게 하옵소서. 전 재산 필요 없습니다. 전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왕궁에 들어와서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내 재산이라고 달라 그러겠습니까? 왕의 처분대로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원수 같은 시바지만 그래도 왕에게 피난길에 공로 있으니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줬겠죠. 당연히 더 사랑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바로 이 무비보셋 같은 마음을 품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내 생명들이리, 내 시간들이리, 내 물질들이리 저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교회에서 쓰시니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쓰시고 교사로 쓰시고 찬양대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물질 쓰시니 감사합니다. 내 재능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당연한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니 이제 권리가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조금씩 조금씩 드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 같은 자세가 절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같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 없어도 듯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비보셋이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막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져가지고 왔어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왜? 애들이, 우리 아이가요 넘어져서 다쳤대. 입원했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없대.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담을 줄 알아야죠. 담을 줄 알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무비보셋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아름다운 눈은 누구를 보든지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로 보는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소원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버지를 일찍 잃은 자식들이 중고등부에도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누군가 비슷한 또래에 또는 조금 나이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얘야, 내가 너의 대부가 되어주마. 나는 너의 아버지, 잘 아는 친구다. 내가 너를 정말 돌봐줄게.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실 겁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처럼 저는 늘 부족한 죄인이고 개만도 못한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조금 오해를 당하고 또 이렇게 조금 뭐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조금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으로 감사하고 교회가 평안한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다 내 몸에 짊어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그 복이 당대와 후대에 이어지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이 두 사람의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